오늘 어떤 간증? 4305의 주제는?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어떤 간증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열 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도중에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문둥병자가 열 명이 예수님께 멀리 서서 자비를 베푸시라고 말을 합니다. 본래 이제 율법에 문둥병자는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살아야 되죠. 성 안에는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문둥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문둥병이 나았음을 보고하고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판정을 한 다음에 이제 보통 정상인처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또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갈 때는 부정하다 하고 옷입술 가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문둥병 환자임을 만천하에 이렇게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있는 데서 그들은 전부 성 밖에서 그런 데서 이제 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예루살렘을 성전을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의 그 사이께 중간 그런 경계선 그쪽으로 이제 걸어가시는데 이 문둥병이 10명이 문둥병 걸린 환자 10명이 예수님한테 예수 선생님이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즉시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니들 환부를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뭐 나아라 이런 소리도 없어요. 그냥 자비를 베푸시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즉각 그들을 치유하시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고 판결을 받아서 다 낫다 하면 이제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게 나았어요. 가는 도중에 그 자기 병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진 것을 봤어요. 그러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그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과의 그 태어난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이제 섞인 거죠.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겨난 그 혼혈족인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뭐 예수님조차도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불결한 존재로 여기고 개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 이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는 9명이 유대인이고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 바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그 사람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이제 그 사마리아인이라 하죠. 이방인으로서 개취급하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모두 다 자기 몸이 깨끗이 난 것을 알고 바로 그냥 제사장이 가서 자기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신을 받으려고 그냥 거기 가던 길 그냥 가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엎드려서 이제 그 감사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다음에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참 너는 육신의 치유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은 육신은 낳았지만 영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로 발 아래 무릎을 꿇음으로써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서 너는 육신의 문둥병도 나았지만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전부 그냥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나 하나님이 영광 돌리지 않고 바로 제갈 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그그 중에서 가장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함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 9명보다 더 낫죠. 그들이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그 감사함을 드렸어요. 근데 참그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기 문둥병이 낫는지 확증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가던 길을 되돌려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참 그들은 10명의 문둥병자들 몸은 깨끗하게 치유됐지만 영혼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문제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도중에 왜그 사람에게 그런 질병이나 문제가 왔는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왜그 질병이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병이 나오면은 당신 앞으로 이런 것은 조심하라. 만약에 이런 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하나님 또 치시고 또 다시 재발된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도 이런 문둥병자들을 치유가 나고 난 다음에 치유하실 때 성경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뭐 문둥병자에게도 그러시고 여러 성경 곳곳에 질병을 지은 사람에게 다시는 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런 거예요. 죄와 이 질병은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대부분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와서 그발 아래 무릎을 꿇고 나머지 9명은 다 제갈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9명은 모두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서 물으시고 부분에 나는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합니다. 대부분 내가 경험한 95%는 모두 치유가 되면 되돌아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2, 3%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와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한 2,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재발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자기가 또뭐 사례를 했을 땐 돌려주고 받은 적이 없지만은 또 그냥 입으로 와서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재발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그랬을 때 또 그것도 일종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그들 중에는 담례를 하는 것은 모두 거절했는데도 그들도 다 재발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한 후에 즉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저기 되돌아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 10년 후에도 또 전화를 해요.
낳고 난 다음에는 탁, 입술 씻고 발도 씻고 다 끌어버려요. 다시는 안볼 것처럼. 근데 10년 후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전화번호가 안 바뀌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참 병원이고 뭐고 이제 도저히 이제 죽는 길밖에 없을 때,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다시 옛날에 또 이런 상황에서 치유를 해줬던,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전화를, 다행히 우리가 전화번호가 안 바뀌어서 이제 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다 내리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재발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피우고.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징벌의 세기가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독가스를 이렇게 Y 기업이 하수인이 이렇게 밑에 우리 집 밑에다가 기촌한 집 밑에다 독가스를 보내요. 독가스는 생명을 위협해 주는데 그게 굉장히 Y 기업은 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저기 이게 그 첨단 이렇게 광선 이런 걸로 사람 정신을 조종하고 그런 레이저 저 빔을 쏘고 이런 집단이고 악한 것들인데, 그리고 집단으로 저기 TV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집단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막 한꺼번에 모여서 이태원 사건이나 이런 강원도 펜션 사건이나 이렇게 디도스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Y 기업이라고, 기업이 장난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독가스로 장난을 치고 그랬던 사람을 바로 지금 데려다 밟아버리시더라고요. 뭐그 살아날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여튼 거의 뭐한 7, 8개월을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가 회개하면 이제 뭐 살려놓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징벌하는 죄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그 사람을 징벌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경험하기로 간증으로는 그 Y 기업은 서울 집에서도 우리 집하고 가장 가까운 뭐 세입자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매수해서 우리 집에 모든 걸 도감청해요. 도청하고 감청하고 뭐 자동차라든지 실내 내부라든지 뭐그 레이저 빔을 쏴서 우리 집의 내부를 전부 적외선 카메라로 찍고 뭐 이런 짓을, 아주 정신병자 같은 짓을 했죠. 근데 그 우리 세입자 하나가 아들이 둘인데, 이제 하나는 학교를 이제 다니고 하나는 이제 재수를 하는지 쉬는데, 어느 날부터 그 집에 죽치고 앉아 있더라고요. 24시간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뭐 피자 시켜 먹으면서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애가 우리 집을 전부 감청하고 도청하고 또그뭐저 전화 오고 가는 걸다 그것 중간 그것을 와이 기업한테다가 돈을 먹고 해서 자기 아들을 지켜서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전부 감청을 하고 도청을 하고, 또 이게 컴퓨터 뭐 이게 블로그를 그때 막 이게 그내 블로그를 운영할 때니까 그런 것들 장난치고 이런 데 지금 앞잡이 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딱 이렇게 그 여자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막 인상을 많이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 멀쩡하고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뇌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뇌종양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그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뇌를 치시더라고, 뇌종양으로. 그래갖고 뇌수술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정확해요. 수학, 뭐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A 플러스 B는 AB다,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너무너무 정확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그래서
죄와 벌의 법칙은 수학공식처럼 정확하게 놀라게 됩니다. 자기 행위대로 징벌의 종류와 죄의 무게가 가해지는 법칙은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정교하였어요. 한마디로 남을 해치는 악행을 자기를 향하여 부메랑처럼 돌아갈 때 몇 배가 더 배가 되어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자동 Y 기업이 내가 한 사흘 전에 사일 전에 해남에 땅끝 마을 해남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자동차가 윙 하면서 이상한 징세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Y 기업이 내 자동차를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이게 이제 가속한 그걸 그 자동차가 이제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있다. 바로 도로변에 속도를 주고 도로변에서 시동을 꺼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그렇게 세게 다니지 않으니까 잠시 후에 15분이 지나서 잠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